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오랜만에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인사 먼저 드릴까요? 아름다워서 매력있고 보면 볼수록 매력있는 이쁜 가사 박전영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이렇게 조금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운 떨어지고 그렇죠? 날씨가 추워지면은 중년이 다가오면 더 으슬으슬하고 춥고 그 다음에 처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는 갱년기에 접어든 여자나 남자나 힘든 시기 겨울 그렇죠? 근데 남자들은 더 좀 그런가 봐요. 뭔가 마음이 지쳤는데 거시기까지 안 돼. 그러면 더 고민이 많겠죠? 그래서 어떤 40대 중반 남자분이 고민 무슨 고민이냐? 갱년기가 남자들도 갱년기가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약하게 지나가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갱년기를 겪으면서 우울증도 생기고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가 이제는 뭐 기운이 떨어지면서 잘 그것도 안 쓴다고 하지요. 그래서 안 쓴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거시기도 힘도 없고 쓰지도 않고. 자기 부인하고 옆은 부인하고 그리고 한지가 그냥 몇 개월이 됐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고민하는데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막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꿈을 꿨어요. 어느 날 꿈을 꿨어. 꿈속에서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저는 너의 얼굴을 보니까 무슨 고민이 많은 것 같다. 무슨 고민이 있느냐 그러더래요. 그래가서 이 남자가 네 저는 이만큼 저만큼 해가지고서는 거시기가 쓰지 않고 예쁜 부인하고 어떻게 안 한지도 오래되고 너무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산신령님이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너한테 선물을 하나 주겠다고. 무슨 선물이냐 하면은 빵 하고 소리를 내면 소리가 나면은 거시가 벌떡 쓴대요. 그 다음에 빵빵 하면 거시가 이제 죽는데요. 근데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단 3번이야. 3번. 3번만에 그거를 사용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산신령이. 그래서 이 남자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가 잠이 깬 거예요. 그래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진짠가 가짠가. 그래서 이제는 식탁으로 가가지고서는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한번 그러면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남자가 빵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거시기가 왈칵 쓰는 거야. 그래서 진짜였구나. 산신령님 나한테 선물을 주셨구나. 지금 이제 밥 먹는 시간 아침이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빵빵 했더니 이게 사그러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기회를 이렇게 이제는 확인하고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막 운전을 하고 막 가는데 그 출근길이 얼마나 복잡해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가고 있는데 옆에 차가 빵! 크락션 울리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 거시기가 또 그 소리를 듣고 갑자기 발딱 섰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출근길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빵빵 크락션을 이 남자가 두 번 울렸어요. 그랬더니 거시기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무사히 출근을 하고서 안 되겠다. 돌아가는 퇴근길에는 좀 한적한 곳으로 와가지고서는 이거를 부인하고 밤에 잘 써먹어야 돼 생각하고서는 이제는 조심조심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에 도착을 해서 다 깨끗하게 씻고 침대에 누워서 빵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거시가 발딱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을 불렀어요. 근데 부인이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는 거야. 드라마를. 그래서 여보 빨리 와봐 빨리 와봐 몇 번을 불렀는데도 드라마만 보고 왜 그래 그러니까 지금 얼른 들어와봐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드라마를 보다 말고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랬더니 남자의 거시기가 발딱 서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부인이 깜짝 놀라서 어머 자기야 빵빵해졌네
그랬더니 뭐 그게 사교로 들었어.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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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여러분들 갱년기가 되어도 우리 다 같이 빵빵하게 그죠? 건강하게 사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박수.